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 문화원 윤종일 원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미니 인터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대 동대문 문화원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분이죠. 윤종일 원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취임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문화원장 윤종일 인사 올립니다. 먼저 저희 취임에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나, 여건상 인사를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와 또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희박해지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공기가 탁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문화원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지역 문화원은 탁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부족한 공기를 채워주는 게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 문화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주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부터 동대문구 약사회 회장 역할도 겸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이 문화원 관련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직업이 약사입니다. 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한 40여 년 동안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청년약사회장을 맡아서 업무를 충실히 했고, 그 후로도 약사에 임원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약사회장으로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원장은 제가 지난 2월 총회 때 문화원장으로 추대되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저는 이미 2003년부터 17년 동안 우리 동대문 문화원의 감사로 맡아왔습니다. 감사로 맡아왔기 때문에 문화원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우리 동대문 문화원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퇴임을 하셨기에 제가 문화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생소한 것도 없고 또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자리만 잠깐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대문 문화원이 어떤 곳인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동안 그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우리 동대문 문화원의 원장으로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문화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지방문화진흥법을 보면은 우리 문화원은 우리 주민들의 소양 교육은 물론이고 이 다문화 문화까지 그리고 이또 향토사 그리고 전통문화 발굴 그리고 계승 발전 또는 우리 향토문화의 이 행사 그리고 전통문화 행사 그다음에 또 문화 탐방 그리고 이 국내외의 문화 교류 이러한 모든 문화에 관계된 콘텐츠를 우리 문화원이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행사표를 봤는데 우리 문화원이 1년에 한 60회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를 했다는 건데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에게 문화를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취임 첫 해인 올해가 원장님께는 또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한 해 동안 동대문 문화원에서는 어떤 업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또 이 가운데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올해에도 우리 문화사업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문화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손을 잡고 우리 국악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에게 우리 가락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는 문화 역사 탐방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우리 몇 개 학교와 협약을 맺고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캘리그라피 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는 우리 아버님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청춘 프로그램을 네. 시행하려 합니다. 그 외에 문화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년과 같이 계속 진행합니다. 네, 많은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다 이루시려면은 어떻게 첫 해부터 조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예, 저는 이 약사로서 그동안 신체적인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제는 문화 원장으로서 그리고 문화 수장으로서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 건강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원이 탄생한 지가 한 20여 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문화원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2의 도약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정 활동과 그리고 사회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 문화의 수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실행하려 합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을 위해서 이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또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문화란 참여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을 위한 여러 봉사활동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십수년 전에 서울시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청년 약사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돌아다녀 보니까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요즘은 그것 가지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토탈로 봉사를 해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한 식당에서 50명 정도를 모아놓고 건강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선물 주고 의약품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색소폰 불어주고 식사 제공하고 이렇게 한 4, 5일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엄청 또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우리 교회에다가 한꺼번에 다 모셔다 놓고 한 300명씩을 모셔다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강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강 강의를 하고 또 저 혼자 계속 진행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약사회야 접목을 해서 약사회장도 부르고 부회장도 불러서 건강 강의는 약사에서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외된 노인정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동대문에 있는 그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봉사할 때가 더 많아집니다. 이게. 근데 참 다행스럽게 약사회 금년에는 같이 하게 돼서 크게 할 수 있지 않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봉사활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전에 문화원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도 쭉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 이외에 앞으로는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네, 우리 문화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원장인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무국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력만 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력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원 원사가 지금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 콘텐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담을 그릇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문화원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우리가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 많은 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는 동대문구 문화원장으로서 문화우 수장으로서 동대문 구민들에게 봉사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문화는 어떤 그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문화를 개발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는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우리 문화원과 함께 구민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 문화원은 동대문 구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원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종일 동대문 문화원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CNB 미니 인터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